안녕하십니까?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애들이 막 뛰어다니죠. 자전거 타고 막 다니기도 하고 또 킥보드 타는 애들도 있고요. 자동차 지나가다가 갑자기 애들이 툭 튀어나오면 깜짝 놀란 경험들이 있으실 텐데요. 아파트 단지 내 사고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단지 내 통로를 지나고 있는데요. 잘 가고 있는데 아이쿠! 오른쪽에 쓰레기 분리수거장이 있었습니다. 거길 막 지나는데 어떤 꼬마가 갑자기 뛰어나왔어요. 그래서 차랑 부딪혔는데요. 지나가는 차의 우측 조수석 쪽 옆부분이랑 부딪혔습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에서는 차 대 사람 사고니까 차 대 인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무조건 잘못했다. 자동차 잘못이 80 내지 90%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근데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내가 잘 가고 있는데 아이가 갑자기 튀어나왔는데 안 보이는 곳에 튀어나왔는데 나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내가 아이를 내 차에 앞으로 아이를 박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차에 아이가 옆으로 와서 비쳤다. 그러니까 나부터 불가능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몇 대 몇일까요? 이번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도저히 사고를 피할 수 없었던 불가항력적인 상황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과연 그런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박차가 여기서 우회전을 하죠. 그런데 쭉 가면서 이때 나오죠. 이때 나오는데 아이가 뛰어나옵니다. 아이가 뛰어나오고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1m 정도 될까요? 1m 앞에서 저렇게 아이가 뛰어나오면은 못 피하죠. 블박차 운전자는 어린이가 미리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요. 보이지 않더라도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면 어떡하지에 대비해서 미리 조심해야 됩니다. 미리 조심하는 방법은 뭘까요? 첫째, 누군가 나타날 것 같다. 만약에 누가 나타나면 내가 바로 멈춰야지. 바로 멈추려고 그러면 천천히 가야 됩니다. 근데 블박차의 속도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가 여기서 우회전해서 여기 괜찮은데 요 다음부터 쑥 속도가 내 속도가 붙어요. 블박차가 빠릅니다. 블박차 속도 한 20, 30 정도 되는 것 같죠?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시속 10km 이하로 가야 안전합니다. 시속 10km로 가야 위험할 때 바로 멈출 수 있는 거죠. 시속 20km만 되더라도 아무리 빨리 멈춰도 5m는 필요해요. 시속 10km면 가다가 탁 멈출 수 있어요. 블박차가 시속 10km로 갔으면 저 아이가 들어오는 걸 발견했을 때 그때 멈추면서 부딪히지 않고 멈췄거나 또는 부딪히더라도 충격이 약했겠죠. 블박차가 빠르게 갔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 제한 속도가 없다. 그러면 60km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제한속도 없으니까 30 정도로 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 내는 길이 좁고 통로가 좁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천천히 가야 돼요. 또 서 있던 차가 나올 수도 있고요. 제한속도를 10km로 지정해 놓은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제한속도 10km가 없다 하더라도 아파트 단지 내에서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제한속도 10km 또는 그보다 더 낮게, 더 느리게 가야 될 필요도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는. 바로 지금입니다. 바로 지금. 자, 다시 보시죠. 블박차가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에 분리수거, 쓰레기 분리수거 하는 데가 있죠? 여기에 건물이 있어요. 분리수거 하는 이 건물, 담장이 있어요. 이 담장 벽에 의해서 그 뒤쪽이 안 보입니다. 보이진 않지만 사람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내 눈으로 봐서 저 뻥 뚫렸는데 아무도 없구나. 그럼 가도 돼요. 근데 이곳은 시야가 확보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신호등 없는 교차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지날 때는 첫째, 천천히 가야 되고 서행해야 되고 둘째,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때는 일시 정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블박차가 진행하고 있는데 오른쪽에서 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자전거 나올 수도 있고 뭔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나올지도 모르는 것에 대비해서 속도를 더 낮추고 여기서는 일시 정지했더라면 그러면 사고는 안 났겠죠. 따라서 블박차 운전자는 나로서는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나
블박차가 잘못한 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서행했어야 되고, 그리고 시야 확보가 안 되는 오른쪽에 쓰레기 분리수거장 때문에 안 보이는 곳이면 여기서는 더 천천히 가거나 아니면 일시정지 했었더라면 사고는 안 났을 겁니다. 이번 사고 아이가 걸어나오다 사고 났다 그러면 자동차 90, 아이 10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뛰어나왔기 때문에 이번 사고는 보험사에서 얘기하는 대로 자동차 80, 어린이 20으로 보입니다.